네, 또 경북에 중대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민투표 조례가 개정된다는 점인데요. 투표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등 18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이 개정이 됐어요. 투표권이 만 18세로 하향이 되면서 주민투표법이 22년 4월 26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서명제가 도입이 되었다. 이게 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 추가하자면 네.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건 맞는데 이전 조례는 주민의 17분의 1이 이제 해야 이제 주민투표 됐는데 바뀌어서 20분의 1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접근성이 좀 강화된 거는 도의회를 칭찬해 줄 만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과도한 기대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제도라는 거는 기존의 의회나 단체장 일종의 대의민주주의 체계가 좀 잘 안 굴러갈 때 보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민투표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서명을 또 받아야 되고 굉장히 실제로 활용도가 매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애초에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잘 다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개선책을 먼저 고민을 하면서 이 주민투표 제도도 같이 좀 병행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투표가 경북에서 있었던 사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는 경북 포항에서 시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래서 주민투표를 했던 사례가 있었고 북부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한 적은 공항 유치 찬성을 묻는 네. 주민투표를 저희가 했고 당시 투표율이 90%가 넘게 됐거든요. 아,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좀 애매한 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에 따라서 추진한 게 아니어서. 아,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되는 주민투표이고 네. 의성에서 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했던 주민투표는 주민 발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주민투표다. 그래서 네.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주민투표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것을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역시 의원의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네요. 또 차이점을 이렇게 배우고 가네요.